아자몰에서 구입한 진공 쌀통을 언박싱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기 이렇게 성장 번호가 큰데요. 여기 있네요. 네. 이렇게. 혹시 쌀 넣을 거 있으신가요? 있어요? 그럼 빨리 넣어보세요, 여기에. 네, 제가 쌀 가져다가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열어보겠습니다. 어떻게 여지? 계량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러면 된답니다. 이때는 요거 누르고 구멍이 빠지게 하고 이러면 당기면 된답니다. 이렇게? 네, 딱 소리 날 때까지. 그렇지, 이렇게 하면 된 거랍니다. 아자몰에 주문한 진공 쌀통 20kg짜리가 왔습니다. 이제는 쌀이 벌레가 날 걱정을 안 하고도 맛있는 쌀을 먹을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. 박수! 박수!